일단 얘는 좀 놔두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? 통분하면 뭔가 나오겠죠. 왜냐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랑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?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. 그런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뭐예요? 사인 제곱 세타죠. 아, 뭔가 힌트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고 이거 곱하시면 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.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뭐예요? 사인 세타분의 1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. 자, 그러면서 제가 싹 지울게요. 이거 뭐예요?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? 그렇죠.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. 아, 그런데 위에 거 봤더니요. 사인 곱하기 코사인. 사인 곱하기 코사인. 없어지네요. 사인 세타, 사인 세타. 뭐예요? 사인 세타가 두 개 있죠. 사인 세타 두 개랑 사인 제곱 세타 하나 지워버리면 사인 세타 분이 얼마가 돼요? 두 개니까 2가 됐고요.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되는 거니까. 정리하면 이거 뭐가 돼요? 사인 세타 분의 얼마가 돼요? 1 된다.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. 정답은 뭐예요? 바로 이건 없지만 코시컨트 세타죠. 역사.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번이 여러분들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어요 여러분들?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깔끔하게 풀어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런